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이월래입니다. 네 앞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네이버 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 화면에 네이버 앱이 보이시면 터치하시고요 안신분은 찾아서 터치합니다. 터치 네이버의 메인 화면입니다. 네 메인 화면 여기를 홈 커버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검색 화면. 그리고 여기는 로그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로그인.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라이브가 여기 있고요. 자, 요거는 파란색의 점, 그래서 그린, 파란색이 아니라 그린, 녹색의 점이라고 하는 그린닷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린닷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뉴스 콘텐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린닷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닷 터치하시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설명이에요. 집콕 할 때는 음성 검색하세요 해서 여기 음성 검색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 주변. 그죠? 내 네, 주변 맛집부터 쇼핑 정보까지 알수 있고요. 다음은 검색, 편의점 검색하고 배달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배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전에 없던 여기에 편의점 검색과 배달 기능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팝하고로 외국어 번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번역 앱이고요. 여기는 쇼핑 렌즈. 자, 쇼핑 렌즈에는 아, 제가 잘못 터치해서 지금 쇼핑 렌즈가 열렸는데요. 가서 보시면 여기 설명에, 그죠? 자, 집콕할때 다시 빠르게 팝하고, 네. 쇼핑 렌즈는 사고 싶은 아이템, 이름을 모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바코드, 자 QR 코드 정보가 궁금하다면 돼 있죠. 요즘은 가끔 음식점에 가면 테이블에 이렇게 네이버 QR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QR 코드로 스캔을 하면 안에서도 가게 안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렌즈, 이미지로. 이미지를 스캔하면 무엇이든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음악. 자, 지금 옛날에는 레코드 가게에 길이 있어서, 길가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그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궁금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요 음악 듣기 기능을 켜놓으시면 그 음악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보시죠.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궁금하다면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그린닷의 기능이 숨겨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파고 번역. 자, 파파고 번역 터치했어요. 자, 여기 화면을 좀 올리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어 뭘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 교육을 한번 해 볼까요? 한글로 스마트폰 교육. 자, 했더니 스마트폰 어 트레이닝. 이렇다고 합니다. 자, 쉽게, 그지요? 한국어를 쓰시면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지금 하단에 있는 어, 네이버 자판을 사용하시다면, 여기에 번역 기능도 있지만, 이 번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닷에 있는 파파고 기능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자, 그렇다면 내 주변. 그죠? 여기 넘겨서, 자, 내 주변 마침부터 쇼핑 정보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주변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내 주변을 터치하시면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자, 신곡동이에요. 의정부에 위치한 신곡동. 자, 신곡동에 제가 있는 위치에서 맛집은 그죠? 맛집은 어, 스시로미라고 해서 이렇게 스시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게 맛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기꽃 도넛 간식 이런 것도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누구를 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될지 자, 여기 카페 디저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카페 디저트 자, 신곡동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자 카페나 디저트 가게가 어디에 있나? 자, 여기 도넛 배스킨라빈스도 보이고요. 자 와플킹 발곡점도 보이고요. 자 애나골에 뭐 이렇게 해서 장암동 신곡동 바로 옆이 장암동이에요. 거기에 위치한 디저트 가게도 보여주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맛집 그죠. 그 다음에 픽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픽 해놓은 거 추천하는 맛집도 있고요. 자 나오 현재 맨 앞에 보이는 거. 자. 여기 앞에 어떤 거는 이렇게 앞에 오고 어떤 거는 뒤에 오냐. 이거는 자, 이 집을 가서 방문해서 고객들이 방문한 기록을 남겨 줘서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댓글로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일수록 이렇게 앞에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곳이 마음에 들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 오신 다음에, 다녀오신 다음에 이렇게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맛있다고 영수증 리뷰도 해주시면 앞에 옵니다. 네, 지금 내 주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나가게 하시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검색하는 화면이죠. 터치하셔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터치하시기 전에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마이크 버튼.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시고, 자, 듣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검색하기 위해서 터치하시고, 자, 터치, 신곡동 맛집 찾아줘. 네. 보셨나요? 내가 신곡동 맛집 했더니, 이렇게 맛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검색도 있지요? 이렇게. 물론 터치하셔서 자판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자판이 잘안 보이시거나 타이핑이 좀 곤란하시다면 마이크 버튼을 켜시고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 스마트폰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는 곳에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 콘텐츠 한번 가볼까요? 뉴스 콘텐츠 가면 여기 홈커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하고는 다르죠? 이 홈커버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뉴스 콘텐츠 터치하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뉴스가 맨 앞에 옵니다. 이 자리는 변동이 안 돼요. 근데 다음 다음에 오는 것들은 본인이 등록한 키워드로 검색 기능을 설치해 놓으시면 그거 위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하고 제 화면이 다른데 이거는 본인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버튼 한번 터치해 볼까요? 플러스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자 뉴스 맨 앞에 와서 수정 불가합니다. 자, 여기 인공지능 문해교실 자 어학당 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관심사를 골라보세요. 해서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 터치 하시고 하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네, 스포츠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한번 가볼까요? 그쵸? 조금 전에 밑에 있던 네, 아래쪽에 있던 스포츠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스포츠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관심사로 그죠? 등록해 놓으시면 어, 자, 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 화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때, 그죠? 글이 길면 두 개, 짧으면 서너 개 밖에 안 보입니다. 카테고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중요해서 뉴스 다음으로 보시려면 얘를 꾹 누른 상태로, 자, 튀어나왔죠? 끌고 끌고 올라가서 뉴스 다음에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나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가기 죄송합니다.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뉴스 다음에 내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그래서 뉴스. 자, 그러면 뉴스가 열렸고요. 여기는 카테고리니까 뉴스를 터치하시면 뉴스 내용이 보이고요. 자, 여기는 제가 해놓은 거예요. 스포츠 말고 AI 인공지능 그러면 AI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 뜹니다. 자 여기 문해교육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에 등록해놓으시려면 자 우선 첫 번째 검색창에 검색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창에 검색합니다. 자, 뭐가 궁금하실까요? AI, 인공지능, 뭐, 요즘 드론 배달 유행하죠? 자, 그래서 검색창에 드론 배달, 아니면 드론 교육, 자,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하셔야겠죠. 찾는 거니까. 자, 검색. 그러면 드론 교육이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아까 우리 메인, 그죠? 뉴스 다음에 올수 있게 해놓으려면 하단에 보시면 점3개 있으시죠? 점3개 터치 하셔서 자 메인에 추가, 그죠? 메인에 추가할 거예요. 아까 그 뉴스 있던 자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메인에 추가 터치. 자, 그러고서 메인에 추가할 거예요. 저장할 건데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하셨다면 저장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메인으로 이동해서 제대로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이동. 어때요? 지금 여기 끝에 아, 앞에서부터 뉴스, 그죠? 자, 뉴스 스포츠 AI 인공지능 해서 맨 끝에 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궁금해서 여기에 갖다 놨는데 맨 끝에 있으면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봐야 되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를 그 스포츠 자리 위치에 뉴스 다음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플러스 버튼 터치 하시고요자 여기에 있는 스포츠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옆에 엑스 버튼 그죠 여기 옆에 있는 엑스 버튼 터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죠? 여기 드론 교육을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했던 저장 버튼 안 눌러서 저장 버튼 누르라고 나와있죠? 여기 저장 버튼 클릭하세요. 저장. 자, 그러면 화면을 앞으로 앞으로 돌리면, 자, 뉴스 다음에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드론 교육, 자 아니면 선생님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싶어요 복지관 교육 내지는 그런 걸 해놓으시면 바로 바로 찾아서 내 관심 키워드에 맞게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음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 다시 눌러볼까요 자 다시 누르면 여기에 홈 꾸미기가 있어요 아까 그 네이버 메인 화면에 N자 써 있는 거 위에 화면이 다 달랐죠? 여기에 홈 꾸미기가 있는데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홈 꾸미기 터치 하신 다음에 스타일은 자 기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할 건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갈 사진은 커버죠? 자, 커버를 뭘로 바꾸냐? 자, 여기 위에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그죠?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기본에 없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꾸실 때는 자, 밑에서, 밑에서 이거는 필요 없다 누르시고, 그죠? 얘도 필요 없어요 누르시고 새로 만들 거다 싶으시면 사진을 하나 터치하세요. 자, 하단에 보이는 건 제가 오늘 수업 시간의 내용인데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자, 터치. 그러면 이렇게. 무섭죠? 이건 안 되겠어요. 자, 다른 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다른 거. 좀 예쁘게 나온 게 뭐였을까요?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자, 홈 커버 적용. 홈으로 이동. 이것도 무섭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바꾼다고요? 자, 여기 홈커버 이미지는 뉴스 콘텐츠 가셔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에 홈 꾸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커버 스타일 자, 글씨도 글자 크기, 글꼴 자, 크기도 바꾸신데 글씨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글꼴도 기본 글꼴 쓰시거나, 뭐, 여기에 나눔 글꼴, 이거는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하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예쁜 걸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갑니다. 커버. 우리 커버 이미지 바꿀 거죠? 자, 터치. 예, 무서워요. 내리겠습니다. 좀 예쁘게 나온 거,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면,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자, 터치. 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하단에 홈 커버 적용 꼭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터치. 그러면 홈으로 이동. 그죠? 선택하신 이미지가 네이버 홈 커버로 등록되었습니다. 홈으로 이동. 터치. 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사진으로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이버에 관해서 조금 친숙해지셨나요? 네이버 메인 화면이에요. 홈 커버도 꾸밀 수 있고요. 요 위에, 여기 위에 QR 체크인도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지금은 네이버 QR 코드가 열어서 화면이 까매졌습니다. 그러면, 나가기. 그죠? 네이버 QR 코드가 그, 그 개인 신분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할 때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가기. 음. 그래서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여기 알림도 있고요. 여기가 본인이 로그인해 놓은 네이버의 계정입니다. 계정, 네이버 계정에 뭐 다른 아이디 추가하실 거면 여기서 다른 걸로 추가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시다면 안 하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 터치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점 3개, 여기 선 3개 들어가도 다양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는 살펴보기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네이버 메인 화면 여기는 검색창이다.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해서 볼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거는 광고예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스마트폰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자, 쇼핑 라이브. 그죠? 우리가 쇼핑을 할 거면 여기서 쇼핑을 할수 있고요. 자, 홈 와서 여기. 네이버에 그린닷 에서 이렇게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기능이 이 안에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콘텐츠에서 뉴스와 내가 설정해 놓은 콘텐츠키워드를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홈커버가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네이버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